보지도 않았단 말이야. 카메라 감독이. 그렇지. 우리 생각도 없다면 지금 카메라가 찍잖아. 이게 우리 현실이야. 작가랑 야, 저기 늦지막하게 나타났습니다. 야, 미쳤어? 오신 줄도 몰랐네. 오신 줄도 몰랐다. 빨리 그저 의뢰인. 의뢰인 감사한 거예요, 형.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품고 있는 동명아동복지센터입니다. 우삽에서 화산꽃을 심어주신다면 우리 아이들이 다채로운 미래를 꿈꿀 수 있을 것 같아 의뢰드립니다. 이건 정원이야? 이거 밭인데? 이 전체? 이 전체? 나무 너무 큰데? 어떻게 중장비 와요? 오겠니? 얘네들이. 저희가 이따가 중장비급 출연자분을 한 번 더 모셨거든요. 아, 정말? 아. 기대가 1도 안 된다. 여기 꽃나무들은 되게 많거든? 이쪽 면에 좀 나무를 울타리처럼 좀 만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딱 봤을 때 아, 정원이구나 하는. 우리 여기 실내니까. 형, 이런 거 실내 아니에요? 이제 좀 식물을 보면 좀 마음이 달라지니? 형, 저 안 그래도 중앙분리대 같은 데 이렇게 작은 화단들이 있잖아요. 딱 창문 내리고 이렇게 봐요. 어떻게 꾸몄나. 꾸몄나. 네, 꾸몄나 이렇게 보다가 다시 싹 올려요. 어. 스트레스 받아. 기능들 봐라, 아니, 아니. 재능이 별로 없는데도 기부하러 가는 거거든요. 와, 저 검은 고추 뭐예요? 검은 고추예요? 이거 완전 심었지? 그렇지. 이거 완전 심었지? 그렇지. 이거. 그렇지. 이름이 뭘까요? 강아지풀. 보라색 강아지풀. 이건 뭐예요? 미아트리스. 이 정도만 해도 예쁘다. 꽃이 이렇게 동글동글 있는 것들도 이뻐요. 아주 잔 게 있으니까 조금 약간 이런 것도. 얘는 뭐예요? 얘도 너무 예뻐. 에렌지움? 근데 지금 봉우리예요. 이게 꽃이 피면 원색으로 변할 중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다 단년생이죠? 네. 단년생이란 말 있어요? 1년 초는 원예종으로 개발을 해놨어요. 꽃을 계속 볼 수가 있어, 1년 내내. 아... 그러니까 걔는 1년 내내 꽃만 피다 가는 거예요. 슬퍼. 어떻게 보면 또 슬프네요. 네. 뭔가 연예인 같다. 아니, 연예인은 우리... 또 그렇지. 둘 다 비교를 하는 거 지금 단년생 중에 단년생 중에 정권을 몇 개를 만드는 거예요? 30년 재방하면 돈도 그냥 주고 어떻게 하자. 사장님, 저희 이거 저쪽으로 갈게요. 그건 뭐 선물이에요? 아, 왜 그러는 건데? 사장님, 우리 초 꽃받았으면 어떡해? 초받으면? 제작비? 돈 더 주면 되죠. 우리 오늘 또 죽었다. 그러니까. 네. 누가 돈 내는 거야? 네네. 네. 얼마 낼 건데요? 조금만. 아니, 그러니까 얼마 내고 싶은데? 몰라요. 제가 얼마 나는 거죠? 좋은 어린이 집에 가서 한 달이니까 나 협찬하고 돈 안 받을 거야. 아~ 오늘 건 안 받을 게 그냥 가는 거 같아. 아, 진짜 그 너무. 여기 다음에 바가지 씌울 거야. 아니, 그래도 받으셔야지. 마음이 너무 고우니까. 갑자기 저희가 당황해서 그러는데. 나도 내 마음이지. 내가 뭐 언제 뭔지 깎아달라고 안 깎아주는데 쓸데 써야 돼, 저는. 아, 야, 근데 27만? 저쪽에 예약해놓은 나무들이. 빌수가. 아, 빌수가? 어? 가드님만 신경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감사합니다, 사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불 사르자. 오늘 게스트 어떤 분이 나오시는지 제가 모릅니다만 좀 있으면 많이 더워질 거고 장마도 지고 막 이래가지고 오늘 나오는 게 진짜 행운인 거예요. 행운일지 지옥일지. 누굴까?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보세요. 안녕하세요. 울타리처럼 만들어 달라고 의뢰가 와서. 글씨는 여기. 아, 이거 너무 예쁘다. 이거는 좀 큰 사이즈고, 이거는 작은 사이즈. 요건 죄송해요. 지금 뒤에 너무 큰 꽃이 있어가지고. 잠시만. 아, 재평아! 재평아, 네가 왔구나! 아, 해바라기인데 해를 못 쳐다보고 너무 뜨거워. 액션. 팔 뽀얀 거 봐. 얘 집에서 오랜만에 나온 거야, 내가 알아. 벌써 탔어.
선생님 근데 얘가 지금 해바라기 하고 있는데 너무 안 웃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저요? 야, 지금 대기 시간이 얼마나 길어진 줄 알아? 깜짝이란 말이야. 나 1편 다 보시고 해포트에서 검색해보시고 지금. 그러니까 너는 우리 거 하는 거 봤어? 살짝 예능인데 뒤는 다큐더라고요. 왜 힘드냐면 타면서도 멘트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걸 좀 감안하고. 진짜 다 심어? 정말 다 심어. 형 이게 엔젤 블루 아니야? 블루 엔젤. 어떻게 알아? 오, 좀 다녔다 이거구나. 이게 앞에 문으로 쓸 건데 좀 큰 걸로 좀 해주세요. 마음에 드시는 거 골라보세요. 저는요. 큰 사람 키 큰 걸로. 네, 요거. 얇고 긴 거. 저 미안해, 술. 아, 쉬는 게 없구나. 여기 약간 이렇게 좀 심고. 형 그림을 왜 이렇게 잘 그리세요? 네, 재흥이 형 그리는 거 여러 번 봤는데 제일 처음 그리는 건 진하고 점점 연해져. 여기 이렇게 하려고. 규수도 많이 나오던데. 공약을 너무 낮게 잡았어. 공약? 우리 공약 같은 건 적 없는데? 얘 셀카 한다고 한 게 그게 공약이잖아. 내가 셀카 했어? 네가 셀카 한다고 그랬는데? 누드 셀카? 누드 셀카? 누드 셀카를 한다고 내가? 어. 진짜? 50만인가 넘어가면 우통 벗고 일하겠다고 그랬던 거 아니야? 진짜로? 100만 넘어가면 바지? 그래. 아, 이거 아니야. 이제 가서 점심을 먹어야 되니까 둘이 일하는 동안 재평이가 거기서 라면 끓여. 아, 라면이라고 하지 말고 오동통 끓여. 이게 뭐야? 왜 이렇게 수상한 걸 갖고 있어? 아까 농원에서 사장님이 주신 거야. 아니야, 너무 맛있어. 보리수 열매. 맛있어. 씨 있어? 약간 더 씨 있어. 근데 너무 울퉁불퉁한 게 막 있고 좀. 아우야, 먹어. 씻어. 씻었어? 맛있어. 아유, 뭐야? 너 시골에서 이런 거 먹고 자란 거 아니야? 저요? 아니에요. 저 맥도날드 먹고 컸어요. 아까 형 갤러리아 백화점 맞은편이 갤러리아가 생기기 전에 가장 유명했던 게 맥도날드였어. 아, 형 멋있다. 맥도날드도 가보고. 그냥 오렌지족의 시작이야. 형 참전용사예요? 얘가 전쟁을 알아? 월남에서 돌아온 세계만 긴장사. 왠지 조잘인 거 같은데. 여기다, 여기. 여기구나. 밥 먹기 전에 삽질 좀 해놓고 밥 먹어야 된다고. 어휴, 저 수석인데. 근데 이거 흙이 아닌데 지금? 내 밑에 흙이야? 이게 땅이 아니야. 이게 바크야 다. 와, 진짜 여기 부직포. 그러니까 야, 이거 봐봐. 그러니까 싱크홀이야. 여기다가 잘 뜯어보자, 나무를. 어때요? 야, 너 저쪽 가서 저거 파. 내가 여긴 팔게. 못 팔까? 에메랄드 붓이 들어갈 자리들. 오케이. 재평아, 자리 있어? 아, 그러니까 말이 없어지네, 진짜. 당신이나 해보니까 알겠다. 야, 인생 쉬운 게 없다. 나 오늘 땅만 파고 바로 심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런 게 있을 줄. 이건 뭐야? 고기인 줄 알았다. 먹을 뻔했네. 밥을 먹고 해야 되지 않을까? 밥맛 없어, 형. 유튜브 구독자들한테 이름 짓고 하잖아요. 유튜브에 이제 적응하셔야죠. 부끄러워. 그런 이름 짓는 거. 그니까. 야, 삽돌이 삽순이 어때? 재영이 형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삽스. 누군데? 하이 삽스. H.I. 꽃님이 막 이런 거 좀 예쁘게 해주세요. 이야, 뭐 꽃님이야. 고삽스 어때? 아, 응원하는 거구나. 고 삽스, 고 삽스. 안녕하세요, 고 삽스들. 완전 별로인 것 같아요. 어떻게 로제로 먹어봐, 아니면? 형이 원하는 대로 해요. 형은 마스터로예요. 달걀 3개, 치즈 3장. 지금 대충 까보나가 되는 거죠. 오바라. 잘 먹겠습니다. 구역질 하는 거 아니지? 야, 이거 진짜 우동통이야, 나. 그래서 제목이. 아, 안 불었어. 우동통이잖아. 치즈가 살며시 코팅이 돼가지고. 너무 부드럽지? 네. 일종의 파스타 요리 같아요, 형. 그치? 응. 이걸 우동통으로 만들었다고요? 실제로 맛 어떠세요? 레스토랑에서 먹으면 맛이 나. 가겠습니다. 하나.
이거 계속 누르고 있는 거니? 아니요, 그냥 하나, 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구독자 애칭을 정한다면서요, 요즘 유튜브에. 그런 게 있대요. 아, 작은 삽이라는 의미로 모종삽. 오! 모종삽. 이것도 귀엽다. 삽쓰리. 삽쓰리? 삭쓰리, 삽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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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삽. 개인적으로 꽃님이 어때요, 꽃님이? 약간 예스라면서도 레트로한 느낌이 있어. 예스러운 게 레트로한 거예요, 형. 그래, 그 느낌이. 제 꽃님이 구려요. 안 해. 왜? 걸음, 걸음. 걸음아! 걸음아 괜찮은데? 걸음, 걸음. 좀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더 많이 좀 부탁하기 위해서 공약을 걸려고 하는데 공약 뭐가 좋을까요? 릴스 도전. 아, 릴스가 뭐예요? 릴스가 뭐예요? 세상에. 형, 이거 생방이야. 의견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네, 구독과 좋아요 네, 많이 응원해 주시고 저장하기 꼭 해주시고 6시입니다. 저장하기 뭐야? 하여튼 네, 저장 안 하는 것보다 저장하는 게 무조건 좋으니까요. 저장해 주세요. 자, 오늘 네, 저 짱이에요. 빨리 끊어! 빨리 끊어! 끊으라고! 저희 너무 여건이 힘들어가지고 오늘 작은 밥도 지금 아, 너무 좋아요. 저희 1화 때 중장비 맛을 한번 봤잖아요. 이 울타리를 뽑아서 오케이. 경계를 허무는 남자. 나 저 엔진 저렇게 반가울 수가 없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제평아. 흙 들고 와. 장원이 봐라. 장원이가 잘해. 오! 와! 오! 보면 될 것 같아. 와,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한 번만 섞어주시고. 그럼 우린 빠르게 배치를 하고 덮어주시면 마무리합시다. 오케이. 빨리 묻어버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야! 아! 여기 하나, 여기 하나. 흙이 모자른데? 저. 이거 써야겠다. 그래도 장훈이가 한번 해봤다고 다르지. 혹시 없는 것도 다르고. 장훈아, 네가 한 게 더 감각적인 것 같아. 그럼 지금 장훈이 되게 달라졌지? 한번 엎드렸을 때 최대한 많이 놓고 와. 무심하게. 어디 아무렇게 한번 심어볼까? 이렇게? 다음 주에 또 올 거지? 아, 절대 싫어. 나 지금 속옷까지 다 젖었어, 진짜. 난 속옷이 없는 것 같아. 재평아, 뭐가 보여? 이렇게 멀리 와서 한번 봐. 너무 예쁘다. 저 빨간색 꽃 하나 심으니까 여기가 시원해. 바람 부는 게 막 느껴져가지고. 한들한들. 재평아, 여기서 보니까 얘가 장원이고 제가 재평이에요. 장원아, 흰색 살짝 섞이면 예쁠 것 같아. 데이지? 와일드 데이지 한번 가져볼까? 왈라, 왈라. 프레젠테 지금 할 테니까 어플리케 쓰이용 해보세요. 왈라, 봉. 요런 느낌으로. 아니다, 그 옆쪽으로 하는 게 예쁘겠다. 네. 네. 형, 이거. 네가 아무데나 놔. 그만 믿지 마. 놓기 전에 형 눈치 봐. 너도 될까요? 좋아, 딱 좋아. 올. 조금 오른쪽. 야, 다 심었다. 포크레인이 있었을 때. 했었을 때 말입니다. 형, 여기 다 했는데. 너무 예뻐. 와, 짱이야. 너무 예뻐. 이거 어디다 심어요, 남은 거? 여기 이쪽에 좀 심어줄래? 이쪽 두 개 하나 심을까? 무심하게. 어. 근데 이렇게 심을 때가 좀 재밌어. 심는 건 재밌네. 약간 성취감이 바로바로 와서 좋은 것 같아. 이런 프로그램이구나. 마음에 들어. 아, 마음에 들어. 예쁘다. 너무너무 재밌지? 내가 시원해. 내가 물 마시는 것 같아. 형 뭐 하셔도 좋은데 그렇게 가랑이 앞에서 그러지 마요, 형. 못 봐주겠다, 진짜.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어떠세요? 부족한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아유. 근데 그런 것들을 아주 완벽하게 채워주셔가지고. 네, 아유. 고맙습니다. 올 여름은 또 얼마나 또 여기서 애들이 행복하게 놀렸습니까?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좋은 말이었어요. 어땠어? 너무 힘들어요. 공연 10개 한 것 같아요. 여기 안 나왔으면 절대 몰랐을 게 있어요. 뭐야? 동네 구석구석에 있는 나무들과 풀들, 꽃들 이렇게 심어놓은 것들이 다르게 보일 것 같아요. 우리가 시작했던 마음처럼 좋아하더라고. 우리가 시작했던 마음이 뭐죠? 초심에 쉽게 잃는 편이라서. 제가 방금 코를 이렇게 만졌더니 흙이 나왔어요. 우리 아까 왜 잠깐 얘기했지만 구독자 애칭 모종사 꾼님, 그다음에 거름이들 삽쓰리, 새싸 어떤 게 좋아? 우리 삽스들, 우리 꽃님이들은 괜찮아, 귀여워. 꽃님이들 2차 택이 되면 재평이가 이 프로그램에 더 애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올려나? 그럼. 뭘 말해 뭐해. 꽃님들 좋다. 오늘부로 제 인생에서 가든 지금 끝입니다. 우리 꽃님이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 아이씨, 네가 먼저 해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살짝 누르셔도 돼요. 네 번째 오늘도 사찌 세뚜